P.T.라고 하는 것은 전력량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전력 가지고 전열을 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전력량을 가지고 구한다 하는 걸꼭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0.24 V.I.T.로도 나타낼 수 있고요. 소비로 따지게 되면은 일반적으로는 I의 제곱에 R.T.로 따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그 전에 공부를 조금 해보신 분들은 거진 이공식으로만 계산하는 걸 조금 많이 알고 계시던데 물론 이제 요공식을 가장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당연히 요공식을 많이 알고 계시겠죠 근데 시험에는 요걸로도 요즘은 많이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전압하고 전류가 나오게 되면 그냥 두개 곱하면 된다 하는 것만 아시면 돼요 됐습니까? 요걸 가지고 또 다시 요걸로 환산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VIT가 I 자승의 RT하고 같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